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성경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렇죠. 힘으로 안 되죠. 능으로 안 되죠. 정말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강대상이 조금 비뚤어져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고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마셔야 됩니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사랑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보세요. 사람이 말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습니까? 그 안에 거역하는 영들이 꽉 들어앉아 있는데 불신앙의 영들이 꽉 들어앉아 있는데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야단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말 안 듣는 영이 죽어도 말 안 듣는 거역의 영이 불순종 불신앙의 영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맞붙어서 그냥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는요. 여러분 더 강한 결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를 이미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먼저는 내가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막 강력한 영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힘이죠.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영역이요,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 그리고요, 여러분 반발합니다. 예? 그 놈들이 영적으로 대적하고 반발하고 올라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에게 점령당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나도 모르게 감기 걸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점령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여러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인격,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노리고 있는 정말로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 인생에 침투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약한 사단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력이 막 팍팍 떨어지죠. 여러분 영적인 파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잔소리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은요, 우리 지난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에게 복종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먼저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남편을 잔소리하고 설득해서 변화되느냐?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눈빛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말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혼, 영혼, 육이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변화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말이 온유하고 겸손한 말, 진실한 말, 거룩한 말, 내 삶의 행동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또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손길. 여러분이 성령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목소리로 자녀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흉악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자기 자신도 안 고쳐지는데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내 못된 버릇을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완악한 말을 고치시는 거예요. 비판적인 내 입술을 고치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먼저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요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저의 삶 속에도 슬며시 감쪽같이 들어와서 안개처럼 구름처럼 여러분 저를 싹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영역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도 벌벌 떨던 악한 귀신들이요 어둠의 권세들이요 막 반발하고 올라옵니다. 예? 그게요 이미 영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영역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든 남편이 막 안 그러든 자녀가 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다가 믿음 생활 이제 제대로 하고 바로 하고 천국 가는 신앙 생활 하려고 하고 막 매일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영적인 대반란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더 충만해서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나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뭘 통과해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이 참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니라.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에 좌정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 한참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여러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 성령 충만 받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점점 여러분 예? 따뜻하게 데펴놓으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식어져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상번제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새벽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므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성령을 모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설득으로 권면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어느 순간에 내가 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뭐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예? 회개해야 될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깨달아져야 되는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저의 은밀한 죄를, 저의 가증한 죄를,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 내 말버릇이 정말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입버릇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버릇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눈버릇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해야 될 죄를 성령님께서 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정말 깨달아. 회개는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만 계속 하면 되는 줄 알고 방언만을 막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방언만 하고 앉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균형을 이루어야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방언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주는 게 방언 기도니까 방언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게 맞지만 여러분 방언 기도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방언으로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는 해요. 방언 기도하면 내가 은밀하게 저질렀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회개는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삶의 돌이킴을 통해서 입버릇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입버릇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입버릇 때문에, 그 혀의 말버릇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가 나를 싫어하는가? 내 말을 안 듣는가?
내가 아는 입버릇, 내가 아는 말버릇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입버릇뿐만 아니요, 내 눈버릇도 있어요. 예? 여러분, 내 여러분 손버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것, 예?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게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듣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부활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중심에 모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내 말에 반발하는지, 왜 내가 권면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지, 내가 왜 예? 말을 해도 들은 척 만척하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 되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방언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방언기도 중요하죠. 저도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기도보다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돼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정죄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비난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조롱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비난과 정죄와 조롱이 나오고 여러분 막 허물과 죄만 보이는 거예요. 막. 예?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며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어서 성령으로 정말로 사랑을 품고 고면하면은요. 그 말이 성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심령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성령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방탕함과 그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그 성령의 역사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왜 자유하게 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면 죄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진실로 진실로 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게 죄를 범하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에게 종노릇 타던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 하든 입버릇으로 말버릇으로 여러분 눈버릇으로 손버릇으로 죄짓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의 뼛속까지 들어있는 죄가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뼛속까지 들어있는 죄가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함이 빠져나와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다 회개했어. 나 겸손한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력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온돌방이요 불 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크게 변화시켜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이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여러분 역사를 담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감화력이 임하고 영적으로 그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죠.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으로 고면한, 사랑으로 고면한 여러분 예? 정죄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고면할 때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시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